아기 오빠. 너무 맞아. 눈 뜨고 어떻게 오늘 촬영장 분위기 아주 밝아요. 완벽한 비키니 몸매 도전 해볼까요? 어 대박. 어 대박. 이게 무슨 방구석 피트니스 여성의 이거 피트니스다 피트니스예요. 얼굴의 메이크업을. 완벽한 워터프루프입니다. 파운데이션도 워터프루프가 있다고요? 물에 아무리 들어갔다 나와도 괜찮은. 방송사고 다시 찍어야 돼요. 네, 네. 저도 아티스트의 인생이 끝나요. 오늘 마지막 방송이 되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지켜볼게요. 어, 날씨 너무 좋다. 어, 진짜 놀러 온 기분이야. 이게 오랜만에 또 이렇게 휴가로 왔네요. 또. 어, 야매. 실장자리, 실장자리. 자연에 오니까 잠자리가. 예? 오늘의 주제가 서머의 바캉스라. 그래서 네. 오늘 약간 룩을 바캉스 룩을 입어봤어. 마린룩처럼 약간. 어때, 어때, 어때? 요럴 때 또 바지를 좀 짧게 이렇게 입고. 진짜. 이렇게 커피를 마시면서 이렇게. 이렇게 빡! 이렇게 빡! 많은 여자들 나한테 다, 내 다리에 다 반해. 아, 내 이 다리 근육 다 반해. 나는 오늘 약간 플라워 패턴으로. 어, 귀여워. 알프스 소녀 같아. 요즘 효정이 물 올랐어. 세상 나는 다반해. 어, 다반했구나. 장난 아니야. 누나는 어떤 여름 룩이야? 어, 나는 해변을 걷는 듯한 룩이야. 오, 너무 예뻐. 롱스커트. 그래, 요번 여름에는 또 롱이 좀 뜬대. 해변에서 다리는 덜 탈 수 있을 것 같아. 어. 본격적으로 시작된 썸머 앤 바캉스. 화끈한 여름을 보내기 위한 썸머뷰티의 모든 것. 핫썸머를 위한 머스트해브 아이템을 찾아라. 자, 첫 번째 PT는 제가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바캉스 떠나고 싶은 남자 연예인이 1위를 달리고 있는 지드래곤, 김수현, 그다음에 한강이. 1위를 달리고, 정말로. 어디서 수상한 거죠? 내노라는 그런 사이트에서 난리가 났대, 지금. 다 제 친구네. 제가 지금 1위라는데. 네네. 그래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완벽한 바캉스의 시작은 제모죠. 네. 저희가 제모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제모를 위한 필수 아이템을 준비해봤습니다. 너가 제모 PT하니까 네. 굉장히 궁금하다. 믿음이 가죠? 어, 저는 주위에서도 저한테 제모를 하기 위해서 많은 아이돌들이 저한테 연락이 와요. 제모를 많이 하고 제모의 아이콘. 어, 네, 제야! 재야! 아, 그래서 재야! 소름! 아니, 너 그렇게 붙이지 말고. 바로 열어볼까요? 진짜 필요할 것 같아. 짠! 자, 요즘 어떤 제모 제품들을 사용하고 있나요? 본인들이 사용했던 제품들? 저는 레이저를 했어요. 어, 레이저가 가장 안전하기도 하고 또 본인이 할 수 없으니까. 맞아. 난 제모 크림. 오. 발라놓고 쓱 문지르면 진짜 깔끔하게 어? 없어지거든요. 아, 효성 씨도 다리에 털이 그렇게 있어요? 아니, 나는 아이돌이라서 그렇게 몇 개 나진 않지만. 아, 잔털을 그냥? 네, 아이돌은 무슨 털이야, 얘기해서 좋아요. 제모 제품들이 이렇게 많은데요. 완벽한 제모를 위해 준비한 어벤져스급 오, 제모. 뭐야? 소품을 준비했습니다. 어, 나와주세요. 아니 또 이렇게 예. 제모를 위해서 모델분이 오시다니. 아, 모델도 오시고 지금 어벤져스급 기계가 들어왔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확실한 제모 방법과 제모에 대처하는 요령 같은 것들을 저희가 알려드리기 위해서 확실하게 준비했거든요. 쪽집게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요만큼 지금 따졌네, 요만큼. 조심하셔야 돼요, 면도기는. 오, 여기가 좀 밀렸죠, 지금, 여기? 네, 거기가. 오, 오 이게 신기하다요. 팔에 있는 털보다 다리에 있는 털이 더 두껍긴 해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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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시면 더. 아예 털을 녹이는 거예요. 네, 녹여버려요. 녹여버려서, 이렇게. 뚝집게는 얼마나 제모가 되고 또 얼마큼 손상이 있는지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뚝집게가 확실히 잘 뽑히긴 했거든요. 오래 걸려서 그렇지. 확실히 약간 불긋불긋한 느낌이 있네. 각질이 좀 같이 올라온다, 뽑을 때. 아무래도 그렇죠. 같이 땡겨 올라오기 때문에. 원하고자 하는 부위를 정확하게. 그치, 근데 만약에 다리를 통으로 한다 했을 때 24시간 해야 될 그거는. 정말 수작업이 필요하고 정말. 이번에는 면도기. 면도기도 아까 손쉽게 됐어요. 아, 확실히 털이 끊겼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도 손쉽기는 제일 손쉽긴 해. 맞아요. 네. 자, 이번에는 레이저 제모 볼게요.
앞털이 이제 부스러지거든요, 나중에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정리를 한번 해주면 이제 이게 사실 반영구적으로 털이 안 나게 되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장기간으로 봤을 때는 제일 좋은 장점이 있어요. 맞아요, 레이저 데모가 효과가 있죠. 그렇죠. 이번에 왁스 보고 싶어. 나 되게 신기했어요. 왁스 볼게요. 정말 아까 너무너무 깜짝 놀랐고 좀 아프긴 했죠. 볼게요. 효과가 좋네. 넓은 부위에 이 왁스를 하다 보니까 탁 하고 나면 닭살처럼 올라와요. 근데 다음날 되면 다시 괜찮아지거든요. 근데 제모 효과는 정말 100%예요. 자, 이번에 제모 크림 좀 볼게요. 아, 근데 확실히 깔끔하진 않네요. 아무래도 생각보다는 듬성듬성되고 털이 많이 없으신 여성분들한테는 편할 것 같고 급하게 제모를 해야 될 때는 괜찮을 것 같아요. 신체 부위에 맞는 도구를 선택하고 또 각자 피부 타입에 맞는 적절한 제모 방법을 선택해서 해야 합니다. 제모 후에는 애프터 케어가 정말 중요한데요. 냉찜질을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되시고 보습 진정 크림을 발라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모 부위를 스크럽한다든지 이런 강한 자극은 피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각자 애프터 어떻게 해? 제모하고 나서? 나는 이제 알로에 꼭 발라줘. 나도 알로에. 난 팩! 약간 무공수축팩 같은 거 해줘가지고. 그리고 이게 되게 건조하기 때문에 로션을 굉장히 많이 발라줘. 에디터 광희가 제안하는 핫 썸머 머스트 아이템 썸머 뷰티의 필수 깔끔한 맞춤 제모 케어로 바디 자신감 업업업 바캉스 하면 이목다 몸에 다 부럽다 부럽다 다이너마이트 같은 여자 네. 정현석이가 또 준비를 했습니다. 바캉스 하면 다들 뭐게요? 아, 바캉스 가면 다들 그냥 물놀이도 하고 물놀이! 물놀이! 그 다음에 고기 구워먹기! 고기도 구워먹고 술! 술! 그런 모든 것들을 종결할 수 있는 바로 서머 템테이션! 모르시는 거 아니죠? 무슨 뜻인지? 그런 거 몰라요 You wanna talk to me You wanna talk to me 나에게 말 걸어봐 나에게 말 걸어봐 유혹템! 유혹템! 템테이션 유혹. 네, 유혹. 비키니 바로. 여름 유혹 비키니죠. 그렇죠. 비키니를 빼놓을 수가 없죠. 맞아, 맞아. 요새 다들 비키니 룩 잘 즐겨 입으시죠? 저 비키니 아니고요. 너 무슨 비키니 좋아해? 근데 이렇게 여기 중간에 동그랗게 파져 있거나 이렇게 다이아몬드. 잘 보이게. 다이아몬드 파져 있는 게 있어요. 애니메이션 중에. 애니메이션. 무슨 큐티 아닌가? 그 만화 주인공이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파져서 나와요. 나중에 찾아보시면 안 돼. 그리고 그때 어렸을 때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그게 제일 섹시하더라고요. 승현 언니는요? 나는 하이웨이스타님의 원피스 수영복 같은 좀 복고적인 느낌의 수영복 좋아해. 난 섹시한 수영복 안 좋아해요. 패션한 보이는 수영복. 효성 씨는? 전 홀터넥 좋아해요. 아, 효성아. 왜? 안 그래도 너 섹시한 거 알아. 아니 왜 이유가 있어. 나는 팔뚝이 우람하기 때문에 이런 라인 하면은 뚱뚱해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홀터넥으로 조금이라도 약간 슬림해 보이려고 그런 걸 좋아하는 거야. 근데 효성이 되게 똑똑한 게 맞아. 그냥 이렇게 위로 떨어지면은 팔뚝이 되게 맞아. 잘 준비했는데? 그럼 아시다시피 정말 수영복도 그런 트렌드가 있단 말이에요. 그치, 그치. 수영복이? 그럼요. 그렇다면 효성 씨. 네. 2015년 트렌드 어떻게 될까요? 2015년도 트렌드가 제일 궁금하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난 알아. 그러니까 누드톤, 약간 누드톤. 워터 스포츠가 엄청 유행이어서 확실히 활동성이 좋은 수영복이 유행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2015년도 수영복 트렌드를 알려주실 네? 스타일리스트 서수경 스타일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성이 준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스타일리스트 서수경입니다. 모든 남자들 다 반해버리게 만든 그 실장님이에요. 대한민국 최고 스타들의 패션 스타일리스트 트렌드 스타일링 마스터 서수경. 그럼 제가 2015년 일단 SF 수영복 트렌드 한번 보시죠. 예? 수영복 보시죠? 무대를 어디? 준비했어요. 오! 진짜로요? 네. 아, 몸매가? 네, 이쪽으로 돼요. 몸매가? 나 빨리 앉아야겠다. 몸매가? 이번 시즌 SS에는 이렇게 래쉬가드 스타일. 래쉬가드 뭔지 아세요? 네, 지금 입고 계신 거. 네, 이런 래쉬가드 스타일이 가장 트렌드 선두로 떠오르고 있는 수영복 트렌드예요. 요즘 뭐
가희 씨나 전혜빈 씨 등등 맞아요, 맞아요. 뭐 서핑이나 레저 스포츠 즐기는 스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맞아요. 그런 트렌드에 힘입어서 수영복도 좀 더 활동성 있고 실용적인 이런 래시가드 스타일의 트렌드예요. 근데 아예 위쪽은 노출이 아예 거의 없네요. 그렇죠. 하지만 아쉬워? 더 섹시한 거. 맞아요, 더 섹시해요. 네, 그리고 사실 하의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수영복 브리프보다는 반바지 쇼츠를 입어주시면 맞아. 몸매를 좀 보완도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이런 옷이 좋은 게 뭐냐면 물론 이렇게 노출하는 것도 좋지만 살이 많이 타기 때문에 맞아요. 그렇죠. 안 타고 싶은 사람들한테 너무 좋고 물놀이 좋아하는 사람들은 저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물에 들어갔다 나와도 춥지가 않아요. 맞아, 맞아. 바로 체온 보호가 맞아, 되지. 맞아. 사실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원래 세트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맞춰놔봤어요. 너무 예쁘다. 예쁜데요? 맞아, 요즘은 수영복 비키니를 옛날처럼 위아래 안 맞춰입고 좀 그러니까 정말 스타일링하듯이 입는 트렌드인 것 같아요. 두 번째 트렌드도 제가 모델을 준비했고. 야. 와. 와. 야. 와. 와. 몸매가 광이 오빠. 너무 맞다. 눈 뜨고 오늘 촬영자 분위기 아주 밝아요? 아주 그냥 보셔야 돼. 집중하셔야 돼요. 아니 근데 이쪽에. 수영복이 저런 천이어도 되는 거예요? 이번 SS 또 트렌드 하나는 보헤미안 스타일이에요. 오. 수영복에도 보헤미안인데 이런 니트 소재로 돼서 청순해 보이는 진짜 예뻐 보이네요. 네. 약간 청순 섹시 같아요. 그렇죠. 청순 섹시예요. 조금 더 인디안스러운 이런 진짜. 디테일이 있는 보헤미안 스타일도 있어요. 이 누드톤은 너무 예쁘다. 네. 저렇게 레이어드 하는 거 너무 예쁘다. 그리고 이렇게 약간 플라워 패턴으로 약간 사랑스러워요. 네. 그런 거 조금 더 러블리하고 로맨틱한 그런 예? 보헤미안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이런 시스루로 된 이런 셔츠들이 요즘 많이 나왔어요. 시스루 스타일이 많잖아요. 그런 셔츠들을 활용하면 수영장 해변가에서 훨씬 더 스타일리시하게 요즘 맞아요. 이런 거 외국 영화 보면 이런 거를 이렇게 입고 있다가 이걸 펼쳐놓고 거기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난리 났어요. 난리 났어. 하늘하늘 노랗게. 하늘하늘 노랗게. 아, 뭔지 아시겠죠? 진짜 예쁘다. 너무 예뻐. 아니, 근데 사실 저런 로브 같은 거 하나 있으면 그렇죠. 활용도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네. 정말 예쁘고. 너무 예뻐. 근데 2016년 것도 미리 볼까요? 자, 그럼 네. 지금 이제 2015년 비키니 트렌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네. 이 비키니를 더 아름답게 보이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선글라스? 오. 또. 아니면 오늘 쓴 것 같은 이런 모자? 그렇죠, 그렇죠. 네. 악세사리. 악세사리. 또. 타투! 맞아요! 타투 누나가 좋아하니까. 왜냐하면 아무래도 수영복을 입으면 살이 많이 보이잖아요. 맞아요. 선생님, 네. 타투를 근데 한번 해버리면 못 지우는데. 아니, 왜냐면 내가 지금 선생님 손에 있는 별, 예쁜 별을 보고서 아, 저건가 하고서 얘기가 딱 한 거예요. 선생님 타투 했어요? 되게 예쁘게 하셨다. 저 이거 타투한 거 아니에요. 짠! 우와, 뭐예요? 아니, 근데 너무 정신력이 우와, 대박, 대박. 대박. 우리 또 신기해가지고 또. 잠깐. 근데 앉아봐. 우리 MC가 손을 쓸게. 앉아봐. 우르르 이러지 말고. 아니, 너무 귀엽게 생겼는데? 너무 신기하다. 너무 예쁘죠? 일단, 이렇게 래시가드 스타일로 좀 스포티하게 입었을 때는 약간 요런. 시골! 이렇게. 섹시하게. 오. 약간 요렇게. 근데 예쁘다. 진짜 저거 하나로. 요거 하나로. 이거 팔찌한 것처럼 포인트가 되네요. 그렇죠. 너무 예쁘다. 그리고 이런 보헤미안 스타일 입었을 때는 우리 안 돼! 어디에? 요런데 이렇게 살짝 요렇게 되게 시선이 확 갈 것 같아요. 네. 효성이는 약간 요게 요렇게 사람들 많이 하잖아요. 등라인에 요기 등라인에 하나, 이게 하나 찍어주고 요렇게 요쯤에 오오 재미있게 여기저기 찍고 또 밤이 되면 지울 수 있고 앞으로도 저희 프로그램 많이 나와주세요. 네, 그럼 한번 찾아만 주시면 네. 언제든지 제가 달려오겠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선생님. 네. 진짜 나 미치겠어. 너무 뿌듯해. 이게 나란 여자예요. 에디터 효성이 제안하는 핫썸머 머스트 바이템. 완벽한 바디라인이 돋보이는 매력 스타일링 완성. 안녕하세요. 핫썸머와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 네? 강승현입니다. 잠시만요. 네? 어디 가요, 언니? 야, 근데 진짜 그림이다, 걸어가는 게. 오, 저렇게 길 수 있다고? 한 모델은 다르다, 그치? 다르지. 야, 이걸 보여주려고 그랬던 거야? 뭐 하는 거야, 자기? 제가 준비한 건 바로 트래블 팀 이 캐리어 패키지입니다. 오, 캐리어 패키지.
따라따라따. 뭐야 이게? 일단 모자 뭐 준비해 가야겠죠? 야, 오빠 마린룩이 약간 어울리는데? 왔는가? 왔는가? 어? 승현이 왔는가? 여서 왜 그대로 기다려 하시고 왔는가? 어느 나라에서 왔는가? 야, 놀러가서 어? 다 필요 없어. 햇빛 차단해 준 게 얼마나 중요한데. 그렇지, 썬킴이 필요하긴 하지. 개인적으로 정말 바캉스 놀러 갈 때 모자 하나씩 꼭 챙겨가야 돼. 맞아. 맞아. 그리고 웬 책이야. 뭐니뭐니 해도 이게 제일 중요해. 이게 말도 안 돼. 이거 왠지 알아? 이거? 이거 사진용 SNS. 아. 어떻게 한 자리 이렇게? 이렇게. 잠시 나는. 비행기 안에서 이런 거 하나 봐주면서 마음을 컴다운 시키면서 근데요, 준비를 하는 거죠. 근데, 컴다운 하는 건 좋은데 제목이 낯선 침대 위에 부는 바람. 아, 로맨틱. 야하고 이상한 여행기요. 낯선 침대에서 바람이 분대. 세상에. 그러면 이제 네. 짜잔.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게? 왜 그림이야? 뭐야 이거 뭐야? 이거는 뭐야? 완전 기특템이라고. 이 엽서 아니야 엽서? 아이라이너 스티커. 잠깐만. 아이라이너 스티커, 아이라이너 이렇게 붙여서 스티커. 어머 어머 어머. 이게 된다고? 응. 진짜로 이게 있다면 사실. 바닷가에 놀러 왔을 때 진한 화장 하고 싶은 분들 있잖아. 그치. 잘 지워지니까. 근데 이건 안 지워질 것 같아. 짜잔. 우와. 야, 이렇게? 도구 필요 없이 우와. 이거 하나 가져가서 굉장히 화려한 아이 메이크업을 즐길 수 있는 거죠. 이거 진짜 클럽도 바로 갈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 그럼. 아니, 오늘 왜 이렇게 다 대박이야? 그 다음 것도 대박이야. 이거는 정말 너희가 깜짝 놀랄 수 있어. 궁금해. 바캉스 핫 아이템. 뭐야? 바로? 근데? 매니큐어! 아, 이건 너무 특별하진 않다. 그냥 바캉스에 매니큐어 다 있는데 뭐 형이 있냐고 했는데 뭘. 나를 몰라보고. 화성을 하나 발라봐. 이게 뭔데? 이게 뭐냐면 우와. 봐봐. 태양의 우와. 자외선 그리고 물의 또 온도 이런 우와. 데에서 색깔이 변해. 대박 신기하다. 자, 우와 우와 뜨거움을 느껴 지금. 오, 완전 신기하네. 우와, 색이 연해졌어. 대박. 야, 이거 진짜 색깔이 예뻐. 어머, 어머. 푸른빛이야. 자, 이번에는 그럼 찬물. 자, 들어간다. 오. 색깔 바로 변해. 대박. 이렇게 진해진다고? 응. 리액션이 절로 나왔어. 야. 카멜레온 같은 여자가 됐었겠네. 그럼. 누나 정말 만물상인데? 그치. 이번에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가져온 거야. 너희들 생각해서. 짜잔! 뭐야, 이거는? 면봉이에요? 폴딩 선글라스! 대박! 나는 남자애들이 이거를 여기 포켓 속에다 넣어놨다가 해가 딱 또 아... 멋지구리하게 또 딱 쓰고 이런 내가 할게. 해봐. 여기다 넣어, 여기다 넣어. 아니, 내가 할게, 내가 할게. 해봐, 내가 가르쳐준 대로. 아, 장인 아니야? 형광이 아니야? 아니야. 연예인 아니야? 뭐야, 뭐야, 저게 뭐야? 오! 오! 어벤져스야, 뭐야? 어머! 오, 역시 연예인 신한다. 대박이다. 그런 알죠? 대박이 있어. 아, 코티가 더 높아 보여. 되게 인조적이다. 아 근데 이제 또 선글라스가 또 부피를 은근히 차지한단 말이야. 그러게 그게. 근데 또 이제 선글라스를 또 갖고 다니고 싶다가도 태양을 보고 싶다 했잖아. 근데 맞아. 여기에 일일이 걸고 다니기도 맞아. 너무 불편할 때가 있어. 그치, 그치, 그치. 근데 접어서 이렇게 보관할 수 있으니까. 진짜 너무 귀엽지 이거. 다음에 자, 이번에는 짜잔! 이것도 뭐야? 안약이에요? 아, 이거 눈물이잖아. 아, 진짜 우리도 이거 알아. 너 꼭 눈물로 써라. 너 아니야, 눈물이라고 먹는 건가 봐, 먹는 거. 비타민? 아, 이런 거? 아, 비타민 아니야? 비타민. 아니야, 바로 이거는 아이 리무버야. 오! 한 번에 올려도 그냥 이렇게 이거 봐. 놓고 한 눈 눌러서 어머어머어머 세상에. 그럼 이거 왜 아이 리무버예요? 대박. 눈물 아니니까 눈에 넣으시면 절대 안 돼요. 대박. 어, 대박. 그리고 이제 이쯤이면 이것도 나와야지. 뭐야 맥주? 아, 맥주 술만 마시지 마 누나. 바캉스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해. 아, 아니 물론 술 중요해 가서 먹을 수 있잖아. 근데 이게 아 이거 어디서든 구할 수 있는 거고 그냥 맥주가 왜? 그게 아니라 김 빠진 맥주 있잖아. 그거를 화장솜에 적셔서 화상 입은 부분을 올려놔주면 화상이 굉장히 좋아요. 야 이거 거짓말이야. 맥주 너무 좋아하다 보니 그런 거야. 맹신 술에 대한 맹신. 아니야 정말로. 정말이야? 네, 정말로. 어머 맥주가 이렇게 좋은 거였어? 그럼 우리 맥주가 이렇게 좋은 건지 그럼 몇 주째 거쳐서 조격도 가능하고 반신욕도 되고. 아 신기하다. 자,
바캉스에 필요한 물건을 가지고 가지 않았을 때 그때 속상했던 경험 다들 한 번씩 있잖아요. 너무 많죠. 잊지 말고 꼼꼼히 챙겨서 핫썸머를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승현이었습니다. 오, 재밌었어. 궁금하다. 맵스가 대박이다. 에디터 승현이 제안하는 핫썸머 머스트 헤브 아이템 트래블 팁 캐리어 패키지로 트랜스포머 뷰티 아이템 완성. 우리 이번 주제가 2015 레디 포 서머 바캉스잖아. 맞아요, 맞아요. 바캉스를 보내기 위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메이크업은 뭘까? 당연히 누구보다 두꺼운 그 선크림이 아닐까 싶은데. 마치 너와 같은 선블럭. 그렇지. 근데 나는 아무래도 여름하면 번지기도 하고 물에 자주 들어가니까 워터프루프 아닐까? 맞아.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왜냐면 수영장 들어갔다 나오면은 워터프루프 제품 아니면 눈이 막 까맣게 돼서 완전 깨잖아. 텐트처럼. 그러면 핫썸머 바캉스를 쿨하게 보낼 수 있는 메이크업 알려주실 오늘의 네? 메이크업 선생님 나와주세요. 황다운 선생님. 반갑습니다. 세계를 사로잡은 메이크업 아티스트 메이크업계의 신의 손 황다운. 오늘 가르쳐주실 메이크업이 어떤 메이크업인가요? 뭐니 뭐니 해도 바캉스를 좀 정말 자신감 있게 네. 보낼 수 있는 돌고래 메이크업을 돌고래 메이크업? 돌고래 메이크업을 보여드릴게요. 아니 선생님 돌고래는 창법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머라이어 캐리? 약간 머라이어 캐리가 돌고래 잡았어요. 아 나 도다 지금. 오늘의 뷰티 완성 주제는 바로 돌고래 메이크업. 핫썸머를 위한 완벽한 워터프루프 레시피. 물에서 더욱 빛나는 돌고래 메이크업이 지금 공개된다. 돌고래 메이크업을 완벽한 워터프루프입니다. 파운데이션도 워터프루프가 있다고요? 물에 아무리 들어갔다 나와도 괜찮은. 방송사고는 다시 찍어야 돼요. 저도 아티스트 인생이 끝나요. 오늘 마지막 방송이 되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지켜볼게요. 여성에게 가장 감춰야 될 게 주름살. 역시. 아니, 그 말을 바로 말하면 어떻게 누나 나이가 드러나잖아. 우리는 뭔가 싶은데. 네. 저도 맞다고 하고 싶지만 여드름 이렇게 모공입니다. 아, 모공이요? 모공. 모공이 많이 발생하는 곳에 프라이머를 먼저 발라요. 프라이머로 모공을 막아버리면 모공이 더 힘든 거 아닌가요? 모공을 막는다는 생각보다 프라이머가 모공 사이에서 피지를 빨아들여주기 때문에 네. 모공이 바깥으로 나오는 현상도 막아줄 수 있어요. 그리고 프라이머로 한다고 해서 모공 안에 깊숙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네. 위에 표면을 살짝 막는 거래요. 맨들맨들하게 깊이 안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역시 시작은 아니었어도 점점 뷰티 쪽으로 가시는군요. 또 다음으로 이제 선블럭인데요. 흔히 우리가 요즘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 워터프루프가 되는 자외선 차단제. 네? 선생님 근데 선크림도 그렇게 퍼프로 펴발라요? 사실 이렇게 우리가 백탁 현상이라고 하죠. 네. 얼굴이 이제 하얗게 동동 떠다니는 네. 그런 걸 많이 없애시려면 스펀지를 좀 사용해 주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자외선 차단까지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뭐를 하나요? 그 다음에는 뭘 할 것 같으세요? 뭐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이제 파운데이션 해줘, 파운데이션. 베이스. 우리가 해변에서 풀 메이크업을 한 것 같이 보이려고 하는 거지 풀 메이크업을 하려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깨끗한 피부를 위해서 저는 메이크업 베이스를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그 다음 또 뭐예요? 파데. 파데. 파데도 오늘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머머. 그럼 어떻게 피부 표현을 하고 잡티를 어떻게 가려요, 선생님? 네. 오늘은 컨실러 하나로 피부를 완벽하게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컨실러를 약간 가벼운 체온을 좀 넣으면서 네? 얼굴의 중앙에서 바깥쪽으로 펴바르듯이 피부의 결을 따라서 발라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를 기점으로 양 방향으로 가면서 사라진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턱으로 가면서 부어줘야 될 부분에 그냥 아예 안 칠하시는구나. 그런 예, 형태인 거죠. 이마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쪽으로 가면서 사라지고 빛을 줘야 될 부분에만 컨실러를 사용하고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파바르는 정도만 하니까 정말 무슨 다른 진한 색깔을 바르지도 않았는데 윤곽도 약간 잡히는 그래. 느낌이고 따로 쉐딩도 안 하고 그치? 그렇죠. 자 이제 그 파우더만 바르면 되겠다. 맞아요. 파우더 해야죠. 네. 파우더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메이크업이 물에 가장 약한 부분 중에 하나가 맞아요. 파우더와 메이크업 베이스거든요. 아 그래요? 그렇죠. 이번에는 바다를 머금은 아이 메이크업.
바다를 머금은? 바다를 머금은 아닌 메이크업. 초롱초롱하고 시원한 그런 메이크업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알겠다. 선생님 파란색으로 섀도우하시는 거죠? 정말. 아, 승현 씨 말처럼 블루를 사용을 할 텐데요. 아이섀도우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바다같이 시원한 느낌을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네? 아이 메이크업에서 저는 피치톤을 이용할 겁니다. 오렌지톤. 가볍게. 네, 크림 타입의 섀도우입니다. 당연히 워터프루프고요. 지금 이런 피치톤을 사용한 첫 번째 이유는요. 네? 이 다음에 그 아쿠아블루라든지 이런 컬러들을 할 수 있는 바탕을 깔아주는 거예요. 그 바탕은 절대 부딪히는 컬러가 아니라 좀 받아줄 수 있는 컬러. 예? 그래서 이런 가벼운 피치라든지 오렌지, 연한 핑크 정도의 컬러를 아예 가볍게 표현을 해주는 거고요. 물속에 들어간다고 하면 섀도우 같은 거 함부로 쓸 생각을 안 하는데 포기할 생각을 할 포인트 네, 주는 거에는 굉장히 디테일한 힘을 주시네요. 다음으로 네? 이제 눈을 또렷하게 만드는 채도를 올려볼 텐데 네? 저는 아쿠아 컬러를 아이라인으로 먼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높은 거 아니에요? 오, 아이라인 아예 블루 계열로 그냥? 네. 약간은 메탈릭한 그런 질감이 안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살짝만 더 보시겠어요? 오. 우와. 이런 눈매가 나옵니다. 완전 예뻐. 오늘 생긴 나도. 맞아요. 저보다 예쁜 거 보겠어요. 에메랄드 블루를 딱 했는데. 승현 씨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뒤에까지 하는 아이라인의 예, 패턴이라면 예. 저희는 꼬리만. 아. 이게 한 단계 위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네? 이제 마스카라를 할 건데요. 네. 마스카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컬러의 마스카라인데 오. 마찬가지로 블루의 마스카라.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과해랑 이 마스카라가 번졌을 때 제일 최악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 맞아 맞아. 예. 오 맞아. 제일 중요한 건 예. 얘도 워터프루프라는 거예요. 아. 이렇게 두 가지 컬러보다는 이렇게 좀 통일된 컬러감이 예. 훨씬 더 생소함을 없애요. 사실 바캉스 패션이나 뷰티는 조금 오버를 해도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눈썹까지 파래버리니까 눈에서 돌고래가 뛰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 네. 자 그럼 이제 립 메이크업인데 립은 먼저 틴트를 먼저 사용을 합니다. 다행히 돌고래 색깔을 사용하지 않았어. 나도 입술까지 또 푸릇빛으로 올까봐. 그리고 돌고래 따라한다고 또 회색이라고 말하고 그러면 난감해지죠. 정말 새로운 뷰티 프로그램.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게 입술의 그라데이션 메이크업이잖아요. 네. 그라데이션 되면 얇은 입술이 좀 더 볼륨감 있어 보여서 입술의 중앙에 가볍게 위를 살짝 덮어주세요. 와 이렇게 해서 가볍게 입술을 해주시고 여기에서 이제 플러스 원으로 나는 조금 더 촉촉함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가볍게 네. 하시는데 이게 코팅의 효과가 있고요. 절대 물에 번지지 않아서 이것도? 네. 네. 근데 가만 보면 있잖아요, 선생님. 네. 내가 좋은 워터프루프 제품을 갖고 그러니까. 온 것 같아요. 너 메이크업의 특별한 방법보다는 그냥 워터프루프를 몽땅 가져와서 왜요? 그래도 여러 가지 있어요. 컨실러를 하는 방법하고 라이너를 끝으로 하는 네. 방법 여러 가지 있었어요, 선생님. 근데 전체 긴장하지 마세요. 막 다 왔어요. 아, 진짜. 아티스트를 들었다 놨다 하시는데 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전 노하우 위주의 아티스트 예. 노하우 위주의 아티스트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치크로 갈 건데요. 치크는 워터프루프는 아닌데 예? 이 치크는 마음 놓고 바르셔도 돼요. 오. 왜냐 이 다음에 마지막으로 완결 워터프루프를 또 만들어줄 거거든요. 오. 워터프루프가 아닌 것까지 얼굴의 중앙에서 자기의 귀 윗방향을 바라보고 가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치크를 표현만 해주시면 완성된 건가요? 네 여기까지 하면 완성이 됐습니다. 하지만 네? 아직은 박수치기 이른 게 네. 물에 들어가도 되는 피부를 완벽하게 만드는 마지막 하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이거를 파우더의 타입이 물하고 가장 섞기가 편하잖아요. 예. 광희 씨에게 부탁을 한번 드릴게요. 이게 뭐예요? 물을 조금 드릴 테니까 예? 이 파우더를 좀 잘 섞어주세요. 막 섞어보세요 한번. 예? 잘 안 섞이는데 아예 안 섞여요. 나도 한번 해볼래. 아, 섞이질 않아. 이거 왜 절대 안 섞입니다. 어머! 어머! 안 섞여! 대박이다 이거. 아니 근데 뭐예요 선생님? 뭐예요? 그렇죠. 아직도 뽀송뽀송해요 선생님. 이거 보세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제품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픽서를 하는 거예요. 우와. 그래서 정말로 워터프루프로 시작해서 워터프루프로 끝내는 이러니 물속에 들어갔다 와도 그렇다 하더라도 아이라인은 번질 수 있어요. 절대 안 번집니다.
조금 이따가 한번 완벽하게 잠수를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자 그러면 그동안 어떤 식으로 화장을 해온 거야? 그러니까 모르겠어. 나 지금도 좀 번지고 이렇게 워터프루프에 이용해서 그냥 얼굴에 파우더 올리듯이 가볍게만 올려만 주시면 되세요. 얘가 픽서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럼 물에서 나왔을 때 이렇게 물이 또로로 떨어지겠네요, 얼굴에서? 또로로 떨어지. 화장에 얼굴이 지워질까 봐 내가 무대에서 춤을 세게 안 췄던 거거든요. 저런 것만 있었더라면 내가 무대에서 춤을... 아니, 우리는 결과까지 봐야 돼. 맞아, 일단 우리는 물에 담궈보고서 다시 얘기해야 돼. 그쵸. 우와. 이 정도만 바르시면 대박이다. 충분히 물에 들어갈 준비가 되셨다고 보시면 되세요. 오. 자, 그럼 이제 확인될 시간이 왔죠. 세수대야, 나와주세요. 아, 나 진짜 엄청 준비했는데 은근히 긴장되네요, 이거. 우리 황 선생님의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지금. 자, 일어나시고요. 자, 한번 그대로 한번 담궈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수영장이다 생각하면. 예. 오, 진짜 나 안 봐. 예. 오, 진짜 나 안 봐. 간다, 간다, 간다. 세상에. 아니, 채채 선생님 과연? 불안하시죠? 과연? 아니, 채채 선생님 과연? 불안하시죠? 과연? 다 담궜죠? 자, 이렇게 하시면 자 다 꺼냅니다. 어디? 파란 눈물 안 나와요? 어떻게 이렇게 퍼서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어머. 자 그러면 이게 닦아내는 곳에 화장실 묻어나지 않는 게 보이시죠? 하늘이 안 묻었어. 하늘도 안 묻었어. 안 번졌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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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피부 그대로 있어. 파우더가 그대로 남아서 그러니까. 뽀송뽀송해. 지금 화장한 얼굴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아니 이 물이 깨끗해요. 진짜 하나도 안 묻고 진짜 깨끗해. 입술도 그 그래. 그대로 그래, 있어. 그래. 당연하지. 어떻게 저러지? 선생님 입증하셨네요. 안 지워지는 거. 어깨가 이만큼 올라가지. 진짜. 네. 다시 방송하면 정말 자신감이 생길 거야. 한번 더 나와주세요. 1단계 피부 메이크업. 모공 프라이머와 선블럭으로 매끄러운 피부결과 완벽 자외선 차단 완성. 컨실러 하나만으로도 실키한 피부 표현 끝. 2단계 아이 메이크업. 바캉스 컬러인 피치톤 섀도로 생기를 불어넣고 블루 컬러 아이라인으로 눈꼬리 라인만 강조. 라인과 연결되는 블루 마스카라로 래쉬 업. 3단계 립 앤 치크 메이크업. 립은 틴트로 그라데이션 발색, 마커로 고정해 컬러 매칭. 립과 같은 컬러를 스펀지를 이용해서 치크 표현. 4단계 픽서. 물에 번지지 않는 파우더를 사용해 피부에 톡톡톡 눌러주면 물에서 더욱 매혹적으로 빛나는 돌고래 메이크업으로 핫썸머 완성. 완벽한 비키니 몸매에 도전해볼까요? 대박! 나... 정말. 대박! 이 오빠 왜 이렇게 힘들어해? 이게 무슨 방구석 피트니스예요, 선생님. 커플 운동을 준비했습니다. 애정이 딱 트겠어요. 선생님 3분에서 난리 아니야. 등대 빨리 주책 부리지 말고. 오늘 소식 들었어? 무슨 소식? 글로벌 통신이 다시 돌아왔대. 와 진짜? 그게 제일 재밌었는데. 너무 오랜만이야. 근데 그게 제일 재밌었어. 근데 요즘은 또 핫한 아이템 추성인데 글로벌 뷰티가 글로벌 통신이 또 어떤 게 왔을지 너무 기대가 되는데? 맞아. 그러게 뭐가 왔을까? 글로벌 통신. Hola, buenas tardes. Hola, buenas tardes, Beauty Vibe. Saludos desde México. 안녕하세요, Beauty Vibe 시청자 여러분. 여기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멕시코 포에블라입니다. 저는 멕시코 뷰티 통신원 최한결입니다. 멕시코 하면 사실 알고 있는 게 많이 없고 한류가 얼마 전에 갔잖아. 그지. 다양한 인종이 공존하는 여름의 나라. 지구촌 어느 곳보다 독특하고 개성적인 뷰티 트렌드를 가지고 있는 진정한 미의 나라 멕시코. 뷰티의 핫스팟인 멕시코에서 세계가 인정한 매력적인 리얼 뷰티에 대해 알아보자. 뷰티 통신원 저 한결이 2015년 멕시코의 핫한 뷰티 썸머 트렌드를 취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샵인데? ¿Qué estás haciendo? Uñas esculturales. 마녀 네일? 우와! 말도 안 돼. 2015 멕시코 네일 트렌드 마녀 네일.
긴 손톱과 뷰티 스페셜리스트로 채운 화려한 네일아트 패션 스타일링으로 존재감 극대화. Es muy popular entre las jóvenes de hoy en día. Mis amigas lo utilizan mucho para salir a fiestas, a antros, y es más que nada para verse más fashion. Bonitos porque la uña es cultural a diferencia de otras. Se presta para realizar más decorado y esto es con mucha precisión por la misma forma que tiene lo que colocamos para hacerla más grande. ¿Y por qué te haces este? Voy a ir al club esta noche. ¿No es incómodo para hacer? Es muy grande y largo. Es incómodo, pero es padre. Entonces, en la noche luce mucho. Pero incluso puede picar a alguien. ¿No? Ah, sí, es peligroso, pero es muy llamativo y es la moda. Entonces, lo usamos. 마녀 분장한 클럽. 안녕 관이. 너의 멕시코인 왜 빅팬이야. 안녕 판키. Soy una gran fan tuya de aquí de México. Y si tú deseas unas uñas como estas, ven a México y voy a regalarte una. Beauty Bible.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G. Come on. 어, 설마 왔어? 와우. 일단 잡지가. 어머. 대박이다. 와. 진짜 유행인가 봐. 커버에 이렇게 있을 정도면. 어머. 아니 이건 진짜 말도 안 돼. 이걸 어떻게 한다는 얘기야? 어! 이러면 있잖아. 그림 그리겠어. 여기 작품 하나 들어가겠어. 진짜? 손톱에. 아, 손톱 있으니까 한번 해봐 누나들. 나 이거 할로윈 파티 뭐 이럴 때나 하지 이런 거는. 할로윈 파티 때는 괜찮겠다. 이거 봐. 어머 무섭지 않아? 야 효도 잘 어울린다. 너 다 붙여봐. 자. 야 진짜 야 효도 근데 예쁘다. 무섭지 않아? 자 기다려봐. 광희 스타일인가 봐. 아니 그래도 손톱 긴 여자들 예쁘잖아. 진짜? 약간 근데 이 정도로 길어도 진짜 용서된다고? 이거 약간 가위손이라고 해도 모를 것 같아. 근데 효리 누나가 지난해 그 연말 시상식 때 무대 이렇게 하고 나왔어. 아 진짜? 배드걸 할 때 마지막에 연말 시상식 때 이 정도로 길게 나왔다고? 어 이 정도 근데 손톱으로. 효선아 너 건 좀 예쁜데 내 건 좀 봐봐. 야 이렇게 약간 진짜 내가 마녀들하고 방송하는 거 같아. 마녀들하고. 누나 약간 멋진 네. 포즈 지어봐. 모델이니까 이걸로 멋진 포즈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어 포즈 나온다. 어. 아 근데 너무 웃겨서 못하겠는데 어떡하지? 어 잘한다. 이런 거 이런 잠깐 이런 식으로. 어 맞아. 야, 역시 턴 모델 달라. 효성이 너 해봐. 효성 왜 그래? 효성 이렇게 하겠잖아. 어울려. 어울려. 그거 해. 이러다가 자기 콧구멍에 찔리는 거 아니야? 야 이거 좋게 나 사실 손톱 깨끗이 해야 되는데 손톱 바짝 자를 때 코딱지 못 파거든. 이거 대박이다 야. 깊이 파네 안쪽까지 파네 시원하게 파네. 어? 나 이거 너무 좋은데? 진짜 오랜만에 멕시코에서 이렇게 건너온 소식이었는데 멕시코 사람들은 네일이 길어질수록 더 좋아한다? 그런가 이렇게 가면 멕시코에서 이렇게 많겠다. 제대로 핫하지. 너 이렇게 공항에 들어가자마자 난리 나겠는데? 안녕하세요. 아무튼 각자 나라마다 좀 독특한 뷰티를 좀 알게 돼서 또 멕시코의 뷰티를 알게 돼서 너무너무 즐겁고 다음에는 또 어떤 나라에 어떤 뷰티가 강희야 다음 주에 뭐가 나올지 기대해. 오늘은 제가 바캉스를 맞이해서요 정확히 복부에 그 우리 가장 원하는 워너비 라인 있잖아요. 11자 복근? 네. 사실 다 사람들은 복부의 근육을 가지고 있어요. 그 위에 또 지방층이 쌓여 있어서 보이지 않을 뿐이죠. 계속 운동을 해서 근육을 길러주면 6팩, 11자 복근뿐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이쁜 근육 모양을 만들 수 있습니다. 등을 대고 누운 상태에서요. 네. 종아리에 측면을 터치해 볼 거예요. 아, 종아리 치고. 종아리 터치를? 네. 여기서 포인트는 너무 종아리가 멀리 가 있으면 힘들겠죠? 조금 당겨진 상태에서 네? 좌우 무릎은 꽉 붙여줍니다. 네. 허벅지 안쪽에 긴장감 유지하시고 네? 호흡 마시고 내쉬면서 하나 하나 오, 트위스트 되네. 이거 진짜. 야. 하나 둘 야. 넷
다섯 개만 해볼게요. 다섯. 이 오빠 왜 이렇게 힘들어해? 아니 이게 무슨 방구석 피트니스예요, 선생님. 이거 피트니스랑 피트니스예요. 광희야, 나 하는 거 보여줄게. 받아. 자, 우리 다 같이. 등이식기들 다 같이. 등이식기 너무 쉽게 하죠. 승현 씨는 새끼 발가락을 터치해 볼까요? 제가 좋아해서 멀리 할게요. 너무 아까 가까이서 쉬운 거니까. 그럼 멀리 봐. 이렇게. 자, 준비 오른쪽부터. 네. 네. 시작. 하나, 둘, 호흡 같이 할게요. 셋. 어깨 힘들어가지 않게 복부에만 집중. 다섯. 너무 시원하다. 너무 좋다. 뭐가 너무 시원해, 효성아. 너무 시원해. 네가 자꾸 쉽다 그러니까 이게 세지는 거야, 강도가. 수욕이 아니라 시원하다. 야, 이거 너무 집에서 할 일이야. 아니, 오빠는 근데 너무 못하는 거 아니야, 인간적으로? 복근 운동 혼자 하면 재미없잖아요. 그죠. 커플 운동을 준비했어요. 어느? 블라일! 블라일! 아니, 저한테 왜 갑자기 저한테 또 그러세요, 선생님? 이 오빠 왜 이래? 아무 말도 안 했어. 커플 없는 사람들은 이 운동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벽에 대고 해요, 벽에 대고. 왜 이래? 커플 있는가 봐. 네, 이렇게 등을 대고 앉지 않고요. 등을 대고 앉지 않고요. 약간의 간격을 두고 앉으셔야 돼요. 간격을 두고. 등대! 등이 되게 따뜻해. 등대, 빨리! 이렇게 해서요, 선생님? 네, 허리를 조금 더 세우고 앉을 거고요. 네. 이 상태에서 양 무릎은 모으고 뒤꿈치를 바닥에서 살짝 떼줄 거예요. 상체는 기울인 채로 V자 모양을 만들 거고요. 네. 벌써 자, 힘들어, 벌써 위기야. 제가 먼저 골반을 중심으로 어깨를 돌려서 물병을 전달합니다. 어머! 반대쪽으로 주세요. 대박! 진짜 힘들겠다, 이거. 시작! 아, 왼쪽이 뒤집어. 어, 썸 타요, 둘이! 네, 좀 더. 아니, 왼쪽부터 이거 알겠습니다. 자, 시작! 표정을 잡아야 돼, 이거. 대박이야. 오, 정말. 물은 전달하는데. 아니, 애정이 딱 뜨겠어요. 선생님, 선생님 샴푸냄새 장난 아니야. 진짜 그 와중에 또. 선배님, 진짜 선배님. 아, 그럼 선생님이랑 효성이가 한번 보여주시고. 저는 운동 한번 해볼게요. 넌 내가 제일 만만하다. 그래, 운동하지 편하게, 차라리. 형이라고 자꾸 하니까. 어, 운동해. 시작. 오. 이게 왜 오는 거야? 역시 사랑없이 하니까 운동이 되네. 운동은 사랑이 없이 해야 돼. 오. 장난 아니다. 네. 어, 너무 좋다. 오, 트위스트 장난 아니야. 이거 뭔지 알지? 이거 있잖아, 옛날에 초등학교 때 뭐지? 하늘천까지 아니, 그 막 연지곤지 찍고 막 딴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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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또 시작. 땀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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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땀
V자로 앉아서 양손은 좌우 골반 네? 뒤쪽에 네, 놓은 상태에서 복부에 힘을 주고 양 다리를 올려줄 거예요. 이 상태에서 한쪽 방향으로 돌려줍니다. 어머머머. 하나, 둘, 셋, 자, 몸통 핸드레이션. 네, 선생님. 어때, 이거 괜찮나요, 선생님? 네, 부담스럽네요. 선생님, 얼굴 보셔야죠. 아니,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돌려볼까요, 선생님? 네. 어, 이거 혼자서도 할 수 있지 않나? 뭔가 무언가. 아니야, 이거 확실히 둘이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 자, 이렇게 동작을 할 때는요, 몸이 흔들리는 게 아니고요, 다리만 돌아가는 거고요. 아. 골반을 기준으로 코어를 사용하면서 균형을 잡아서 다리를 돌려줍니다. 반대쪽 마찬가지. 야, 진짜 선생님. 야. 점점 누워. 누나, 하고 있어? 응. 나랑 해보자. 이거 둘이 하는 거래. 자. 응, 이렇게 하고서 어디로 돌려? 왼쪽. 야, 운동 효과 제대로야. 열이 받아서 더 열심히 하고 싶어. 누나, 이거 배가 좋아진대잖아. 우리 몇 개 했을 때? 5개.
손쉬는 쉽죠? 응. 이제 상처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요. 아, 이렇게 쓰러진 상태로. 아, 근데 이거, 오, 이거 자극이 새롭다, 이거는. 약간 코어도 활용되면서 허벅지도 사용되고. 어, 대박. 굴. 오늘 배 위에 대기 생겨요. 누나랑 할 거 완전 운동네. 하이파이! 예! 하이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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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올여름은 진짜 저도 비키니 한번 도전해볼 수 있겠어요. 네, 복근이 근육의 꽃이라고 하잖아요. 예? 네. 올여름 탄탄한 11자 근육으로 완벽한 비키니 몸매에 도전해볼까요? 네! 저도 수영복 한번 도전해볼게요. 기대할게요. 다음 주에 만나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바이! 돌아보려, 아주 그냥 돌아보려. 무릎을 세운 상태로 손과 반대 방향 종아리 바깥쪽을 터치. 복부 측면 완벽 라인 형성. 등을 마주대고 앉아 뒤꿈치는 바닥에서 띄운 후 서로 물병을 주고받으면 복부 체지방 제거에 효과 만점. 마주본 상태로 등 뒤 바닥을 짚은 후 무릎을 접고 다리를 돌려주면 섹시 11자 복근 완성. Just why you know I don't like